오늘은 정말 맛있는 콩나물과 이 불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을 협찬받았습니다. 일단 푸드 어셈블이라는 회사에서 제품 협찬받았고요. 이렇게 정말 맛있는 콩나물 불고기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는 밀키트 제품입니다. 일단 패킹 자체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퀄리티로 다가 있었고요. 이렇게 내용물 안에 보시면 이 제품에 대한 설명과 조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요리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이 넉넉하게 있었고 전반적으로 야채가 굉장히 신선했던 그런 밀키트 제품입니다. 일단 저는 먼저 고기를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진 마늘을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탕과 후추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제품을 이렇게 넣어 주었고요. 대략적인 생각에는 후추하고 설탕으로 어느 정도의 간을 잡는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푸드 어셈블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빨간 소스를 천천히 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기하고 전반적으로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손으로다가 주물러 주었고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재워놓은 다음에 약불에서 고기를 먼저 구워 주었습니다. 고기 자체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좋았고 양념의 향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일단 저만의 조리 방법으로 일단 먼저 콩나물을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양파를 추가적으로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콩나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콩나물 불고기답게 상당히 내용물의 양이 많이 들어있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천천히 골고루다가 잘 섞어 주었습니다.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참기름하고 그 다음에 대파 그 다음에 깻잎을 넣어서 한층 더 향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저어 주었고요. 특히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참기름의 향 자체가 굉장히 고소하다는 향이 많이 날 정도로 퀄리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천천히 이 완성된 이 콩나물 불고기를 접시에다 천천히 옮겨 담았고요. 냄새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도 퀄리티 좋은 향이 많이 은은하게 난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흰 밥이 금방이라도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맛이었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마무리로다가는 이렇게 깨를 뿌려서 플레이팅을 했고요. 확실히 이야기하지만 비주얼 자체 그리고 향 자체 맛 자체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고기를 일단 먹었을 때 느낌 자체는 고기가 일단은 얇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양념과 전반적인 조합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다가 봤을 때 이 콩나물이죠. 콩나물 자체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콩나물과 밥만 먹어도 굉장히 배가 부를 정도의 그런 양이었고요. 콩나물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었을 때도 그 아삭아삭한 식감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야채는 전체적으로 푸드 어셈블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제가 리뷰를 했지만 야채 자체들의 그 퀄리티하고 신선함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구성되어져 있는 제품들의 이 푸짐한 양은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다가는 내용물의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이렇게 외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도 즐기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푸드 어셈블의 콩나물 불고기 제품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